아, 현기증 난다. 상상의 나래를 펴볼까. 그래봤자 그 누가 알아주나. No! No! 꿈에서 되는 일들이 지금 안 될 건 뭐야. 소녀들의 로망은 매일 같은 일상상에 붙여지기만은 날아가 볼까. 저 하늘 너머로 작은 소망도 이뤄지는 소리 듣고 나갈 뻔했다. 그럼 나가세요. 그냥 나가세요. 야,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나가. 괜찮으니까 나가 끝나면 나중에 들어오세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런 거 제가 봤을 땐 당신의 귀를 위해서 이거는 안 듣는 게 당신을 위한 방법이에요. 그냥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본인의 귀는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본인의 귀를 지키시기 위해서 저는 그걸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의 귀는 본인이 지켜야지. 썩는다고요. 썩어요. 플리즈 Don't tell me lie. 야, 니들하고 똑같아. 저게 더럽다고 읽기 싫다고 한 게 아니라 니들이 어? 니들이 나 괴롭히고 좋아하듯이 저 형도 지금 저만 하면서 나 괴롭히면서 놀리는 거야. 더러워서 읽기 싫고 후회할 게 아니라 똑같아. 저게 읽기 더러운지 니들이 하는 말도 똑같아. 뭘? 어? 야, 내로 넘버가서 하지 마. 내 하면 오면서 뭐 나면 불리 아니야? 별별 차이가 없어요. 계속 놀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외국 형들이 더 그 말장난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는 건 더 우악하다고. 님들도 그러잖아 맨날. 이 코스프레 뭐 아까 얘기하듯이 똑같아. 진심이면은 위험하지. 빌리 형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았나? 나 언젠가 그 얘기 듣고 되게 말도 안 되는 방송 가지고 구독하고 보는 걸 찐이라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교통사고 났대? 오토바이 사고인가? 나 오토바이 사고라고 들었던 것 같아. 오토바이 사고 맞을걸? 이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제 플레이 하는 거 보시러 오시는 외국분들도 있어요. 구독하신 외국분들이 그래도 몇 분 있어.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이 한 네다섯 분 있는 것 같아. 외국분들. 그쵸. 그 옹호 발언 해가지고 한동안 빌리 형에서 완전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하여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 타시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맞을 거야. 아니면은 알려줘. 하여튼 돌아가신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7년도인가 뭐 그때쯤에, 17년도? 16년도? 이때쯤에 들었던 것 같아. 아닌가? 잘 모르겠다. 사실 잘 몰라.
리카르도가 누구죠? 리카르도가 누구야? 누가 돌아갔냐고요? 그 빌리라는 분 있잖아요. 옛날에 TV필 같은 데나 이런 데서 합성으로 많이 나오시던 분. 맨날 그 가터벨트 같은 거 이런 거 알몸에 차고 으앙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내가 들었어. 개의 상징. 그렇게 부르나? 개의 상징. 하여튼 그 약간 그런 거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고자라니 짜라고. 내가 고자라니 하는 거 있잖아. 고자라니 짜라고 김두한 뭐 그거하고 막 앙 그거하고 그런 것들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예전에 그런 걸 많이, 그런 게 많이 웃기다고 해서 많이 막 유행 타고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걸로 재미 안, 요즘은 그런 합성물 같은 걸로 재미 뽑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튜브가 이제 합성물 같이 이렇게 편집으로 해가지고 짧게 짧게 나와서 재밌는 게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 예전에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런 한 3분에서 5분짜리 그런 거 막 보면서 사람들이 막 재밌다 재밌다 깔깔거렸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유튜브가 워낙 진짜 편집이 잘 돼 있는 재밌는 영상들이 워낙 많잖아. 그래가지고 아예 이 대세가 바뀐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성물 이런 걸로 이제 막 재밌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 그러지 않나? 4달러 궁예 그거. 그거 있잖아. 그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하는 거 있잖아. 누구인가 그런 거. 옛날엔 재밌다고 막 껄껄거리면서 봤는데 요즘은 그런 거 봐도 그냥 덤덤하더라고. 딱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어. 너 이거 무죄 있어. 요즘은 그 이근 대위님이 아주 그냥 핫하죠. 이성 문제 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그거 나오잖아. 가짜 사나이 2탄 내일 나오지 않, 내일 아닌가? 모레인가? 모레가 나오지 않나? 10월 1일에 첫 영상 그거라던데. 아, 롯데리아 광고 봤어요. 나 롯데리아 광고 보다가 항마력 딸려가지고 껐어. 아, 항마력 딸리더라고. 아니, 1편은 재밌었어. 예고편까지도 재밌었어. 예고편에 그 손님들 가운데 빡 치고 들어와가지고 초과 주먹 이러면 거기까지 재밌었는데, 여자편 보고 역겨워가지고 약간 뭐야 이거 갑자기 항마력 개 딸리네 이러면서 그거 끔 깜짝 놀랐네. 여자편 보고 여자 손님편 항마력이 떨어졌어. 좀 못 보겠더라고. 뭘 여혐이야. 아니 내가 말한 항마력이 딸리는 건, 그러니까 이근데이라는 이미지가 완전 남자답고 막 그런 이미지 있잖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확 그래버리니까 이게 마케팅 애들이 작정하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확 짜증나가지고 안 봤어. 그래서 안 보고 있네. 근데 그 마케팅이라는 게 정말 품질 좋은 제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정말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이번에 롯데리아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롯데리아가 지금 요즘 홍보팀이나 마케팅팀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생각을 해봐. 그 얼마 전에 그거 있잖아, 폴더버거도 그렇고. 이게 지금 되게 롯데리아는 시기적으로 마케팅을 되게 잘 짜고 있는 거야. 롯데리아에 대한
이미지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워. 이미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그 이미지가. 품질이 똥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 품질이 똥인 롯데리아 아무도 안 시켜먹는데 왜 시켜먹어요? 밀리터리 비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폴더버거가 나오고 이런 새로운 메뉴들이 나오잖아. 나오는 거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머리 인식 속에서 롯데리아가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데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이렇게 좀 인지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보다는 약간 그래도 아직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싸운다라는 그 이미지 인식도 계속 쌓아가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안 간 지 10년은 넘었어도 롯데리아가 그래도 맥도날드, 버거킹하고 그 규모, 기업 규모 밸런스나 이런 거는 거기에 비비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마케팅 부분에서의 그런 마케팅에서의 조금 밀리는 부분이 어느 브랜드냐면은 맘스터치가 이제 그런 마케팅에서 정말 밀리는 브랜드예요. 맘스터치가. 그러니까 맘스터치라는 브랜드는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좋잖아. 케자버거, 정말 가성비 최고의 버거, 정말 제대로 된 햄버거가 나오는 버거 막 이런 얘기는 온라인에도 되게 많잖아. 근데 맘스터치가 롯데리아 같은 그런 그 홍보까지 같이 겸할 수 있었으면은 아마 훨씬 규모가 커질 수 있었을걸?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난 롯데리아 그런 거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봐. 물론 롯데리아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지만. 아니 그니까 내 말은 그 이번에 진짜 혜자 누님 모시고 찍었는데 찍으면 뭐하냐고. 찍으면 뭐하냐고. 그게 이슈화가 안되잖아. 주문 후에 버거 만드는 유일한 프랜차이즈일 거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햄버거 브랜드 중에서 주문 후에 만드는 브랜드는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뭐 단지 이제 그 규모의 차이일 뿐이에요. 규모의 차이. 아니 규모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수제 버거집. 아니 그러니까 쉑쉑버거나 이런 데도 수제 버거나 수제 버거지만 일반 프랜차이즈하고 똑같은 거야. 쉑쉑버거 같은 것도. 쉑쉑이나 에그슬롯이나 뭐 이런 데 많이 생기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앞으로도 생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맘스터치가 경쟁력을 가지고 가려면은 걔네들이랑 비교를 해야 돼. 이제 맘스터치도 버거킹 맥도날드하고 비교할 애들이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걔네들도 이제 뭐 맥도날드 이런 애들이랑 비교할 게 아니야. 시청자님 천원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I am Lieutenant Kenry, Rock Unity Seal. Rock Unity Seal.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raining and survival is mindset. With a thorough and proper approach, challenging new adventures and expeditions. 아 진짜? It's the greatest thrill for me. 굉장하다.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와 멋있잖아. 저렇게 멋있는 분이 갑자기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여자잖아요. 뭐 이러는 거 보고 뭐지? 그건 뭐지? 이 근데 이 차 제네시스 쿠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보셨군요. 왓썸맨 보셨군요. 왓썸맨에 이근데이 차 나오잖아. 아닌가? 거기서 본 거 아니야? 4번은 개인주의야.
아이 근데 뭐 차까지 그 차까지 차는 자기가 타고 싶은 거 타는 거지. 충전을 하시니까 이제 편집을 한다고요. 아 근데 내가 봐봐 방송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야 이거. 방송하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데 그 저한테 돈을 해주시거나 이러시는 분들 괜찮으신 거 맞죠? 괜찮은 거 맞지?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돈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나 항상 받으면서 좀 약간 받으면서도 약간 되게 고마우면서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물론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먼저 들긴 하는데 아직 받는 거나 이런 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뭔가 돈을 받는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취미다 보니까 어 좀 더 그래서 요즘 막 많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 아 이 방송의 퀄리티와 품질을 더 올려드려야 되나, 내가 어떻게 더 재밌게 해야 되나 방송을,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어... 아... 쉽지가 않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생각도 해봤다. 내가 일부러 돈에 같은 거 들어오면은 어... 좀 리액션을 일부러라도 크게 해드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또 그런 거 다 티나잖아. 어? 그... 별로 그렇게 막 좋아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억텐 내면 다 티나잖아 여러분들한테. 저거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저거 일부러 저런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가 볼게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그랬지. 아 그럼요. 그건 돈이어서 내가 신경을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그 돈으로 들어오는 건 영상이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보니까 파급력이 있는 거지 영상이. 그 시청여도둑님 1,000원 그럼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나는 그 저런 거 영도를 보내줄 때 어? 갑자기 왜 보내주지 하면서 보다 보니까 오 뭐야 하면서 봤는데 저걸 계속 저렇게 울러 먹을 줄은 몰랐지.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이걸 어 야 저렇게 우려 먹을 줄은 몰랐어 나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앵글도 비슷하고 야 미드가 야 미드가 어마어마하신데. 야 저렇게까지 우려 먹을 줄은 난 상상도 못했어. 두부집 효녀가 뭐야? 티백도 아니고 진짜. 야 두부집 효녀가 뭔데? 누르면 나와? 어 뭐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마지막에 뽑은 이상형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급을 해줍니까 나한테? 저한테 공급을 해주실 예정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군요. 알아서 공급을 해줍니까 나한테? 저한테 공급을 해주실 예정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군요. 아 진짜 진짜 세범님 목소리로 제 별로야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 보시는 분들이 살짝 이제 질리나 봅니다. 이제 그만 봐도 되지 않을까? 슬슬 그만 봐도 되지 않을까? 나도 저 의견에 살짝 찬성을 하고 싶어. 내 의견은 받아들여주나? 내 의견도 반영해줍니까? 제 의견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만 봐도 된대 아닌가? 사실 근데 돈에는 하는 사람 맘이지 그걸 보는 사람이 뭐라고 할 건 아니니까. 딴 거 만들게 뭐 좀 줘보라고요. 뭘 줘요 제가? 어? 야 줄 게 없어. 줄 게 없는데 뭘 달라는 거야. 고맙습니다.
소스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뭘 램이야, 램은 또. 백덤블링 하면서 야, 그거는 소스가 아니라 야, 그건 소스가 아니라 이거 사람이 아니잖아. 백덤블링을 하면서 게임을 어떻게 해? 야, 넌 도대체 내가 무슨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뭐라고요? 바지라도 벗어. 아니, 지금 내 방송이 무슨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뭐야, 이 안에. 야, 잠깐만. 레인저야, 한 마리 와봐. 이 안에 좀비 들어있다. 좀비 들어있다. 이 좀셋신 한 마리 여기 숨어있다, 씨. 아, 이. 좀비 자식들, 이거. 하여튼 저런 애들이 문제야. 저런데 저렇게 떡하니 숨어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숨어있는지. 안 벗습니다. 안 벗어요, 여러분들. 헛소리 하지 마세요. 뭐 벗박이야. 안 벗습니다. 뭐죠? 안전자산 이번 판에 클리어하기. 저런 게 있었어? 잠깐만. 나한테 미션이라는 게 들어왔어. 여기다 놔야지. 야, 나 저런 거에 미션이 있었네, 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판에 클리어하기. 안전자산. 안전자산 킹 받네. 2시간으로 가능하냐고요? 2시간 안에 게임 끝납니다. 수락 눌러야 돼? 수락이 뭔데? 아, 그렇구나. 수락을 누르는 게 따로 있구나. 네, 이번 판이죠. 이번 판 망할 때까지겠죠. 알겠습니다. 저런 기능이 있구만. 미션 감사합니다. 는 근데 저거 내가 깨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깨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망해. 기다려보세요. 이번 판 집중해야겠습니다. 무려 안전자산인지 뭔지가 들어왔지만 저 안전자산을 내가 빼서 먹어야겠어. 저 돈을 빼먹으려면 깨야겠어. 깨고 스트리머가 완료 누르면 됩니다. 어허. 깨야. 그렇구. 먹튀하면은 스트리머로서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야, 먹튀 안 해. 아니, 먹튀할 게 없어가지고 저런 걸 먹튀를 해요. 먹튀 안 해요. 이씨. 무슨 먹튀야, 먹튀는. 안 와서. 먹튀할 생각도 없어. 뭔 소리야, 이씨. 기다려보세요. 조용히 지켜보세요. 야, 왜 상급이 늘어나냐. 야, 뭐야, 상급 늘어나는 거. 아니, 근데 나 중간중간에 퍼즈하면서 할 건데 괜찮은 거임, 그거? 나 아까부터 중간중간에 틈틈이 한 번씩 눌러서 하고 있긴 한데 그거 괜찮은 거임? 또 그것도 불편하다고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니까 아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거 또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또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터지니까 안 좋아하잖아. 아, 킥 받네.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한 땀 한 땀 내가 긁어내진 않을 거지만 기다려봐. 그 말 후회하게 될 것이야. 그러네. 자, 깨봅시다.
시간상 지금 이 맵을 깨고 맵 하나를 더 하진 못하겠네. 시간상으로 내가 이제 집을 내려갈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깔쌈하게 깨고 웃으면서 떠나야겠구만. 우리 어머니 용돈 드릴 돈 벌어서 내려가야겠다. 그 기다려 보십시오. 그 금방 깹니다. 이번 판에 완벽하게 깨드리겠어. 용돈 7,000원. 아 그러네. 야 7,000원이면 어머니한테 죽을 욕 먹을 것 같은데. 어 어머니가 야 이 새끼야 임마. 어 10,000원 됐다. 10,000원. 알겠습니다. 10,000원 됐어. 어 미션이 있구만. 신기하네. 난 저런 거 처음 받아보네. 전에 미션 받는 사람들 보고 아 저런 기능이 있구나 나도 설정은 해놔야지 하고 설정은 해놨었는데 단 한 번도 받아보질 않아가지고 까먹고 있었던 건데 오늘 처음 받아봤어 미션. 저 뜨거운 효자냐고요? 아 완전 불꽃 효자죠 저. 장난 아님. 우리 어머니가 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항상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내가 좀 그 말썽은 많이 안 피웠지만 그 제가 좀 더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어 더러운 짓이라고 하면은 손을 더럽히는 그런 막 도벽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더러운 거. 정말로 더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 기겁을 했어. 넌 나이가 어? 야 나이가 25이 넘어가지고 바지에 똥을 싸가지고 집에 오질 않나. 우리 어머니가 충격을 먹으셨던 건 그런 거. 난 바지에 좀 많이 쌌습니다. 아니 야 못 참겠어. 못 참겠다고. 야 나오는 걸 어떡하냐. 나오면 싸야지. 안 그래?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루시퍼로 빨리 앞쪽으로 좀 나가서 저 앞에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근데 빨리 나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있는 에너지와 식량을 더 쓸 건 아니니까. 과략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약간 좀 장이 민감한가 봐. 장이 진짜 예민한가 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엊그제 나랑 통화하다가 얘기하셨는데 그 뭐야 내가 방송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엄마 나 방송에서 사람들한테 똥 싼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근데 내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바지에 똥을 되게 많이 쌌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더럽다 더럽다 하면서 되게 좋아한다. 근데 아 나 왜 이렇게 바지에 많이 싸는 거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어 야 엄마도 어렸을 때 많이 쌌대. 우리 엄마도 많이 쌌대. 우리 엄마도 많이 쌌고 우리 삼촌 이모들도 다 학교만 갔다 오면 맨날 바지에다 지리고 다녔대. 지금 우리 외가 쪽이 전부 다 장이 안 좋아가지고 장이 안 좋아서 원래 자주 그런데. 그래서 엄마도 맨날 불안불안할 때가 많대. 그래가지고 내가 아 그렇구나. 나중에 방송 가면 시청자들한테 우리 엄마도 그랬다고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지 말래 그 쪽팔리니까. 하지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버렸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유전이래요. 외가 쪽이 다 원래 장이 안 좋대. 그 중에서도 우리 막내 이모가 정점입니다. 우리 막내 이모가 그 장 트러블의 정점이야. 우리 막내 이모는 쉬도 못 참아. 쉬도 못 참아가지고 그 맨날 급한 나머지 그만
놀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야.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식량이 없다. 식량. 밥은 어디서 캐나? 밥. 일단 위에 있는 집을 좀 부십시다. 부셔서 루시퍼를 좀 뽑아서 루시퍼를 한쪽 라인을 좀 밀러갑시다. 그리고 나서 정면을 빨리 올라가자. 아, 조용히 하세요. 그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제 맘대로입니다. 웨이브도 같이 막으면 됩니다. 웨이브 별거 없어요. 자, 테슬라도 지어주고 목재도 좀 사주고. 언제 들어도 솔로 파트는 안 듣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솔로 파트 들을 때마다. 자, 좀비 안색에 안색에 나머지 레인저 보낼 겁니다. 안색에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에 루시퍼가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야겠지. 옆으로 살짝 세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얼굴만 끌어주게. 자, 집 올라가고. 애들아, 정리하자. 어머니가 들으면 반응이 어떠냐고요. 우리 어머니도 쿨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웃고 말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완전 쿨함. 엄청 쿨하셔. 야, 뭐 그런 걸 얘기를 했어 이러면서 그냥 별로 신 안 쓰실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어머니가 정말 참 쿨하다라고 느낀 게, 약간 좀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은 뚱하거나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삐지거나.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게 있으면은 뚱하듯이 그냥 하시다가 별로 그 다음에 그냥 그러려니 하셔요. 딱히 막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 끝났죠? 끝났고. 이건 지워봤죠. 어차피 기름통은 의미 없는 거. 식량 좀 써주고. 발롱을 빨리 올라가야 돼, 발롱을. 발록을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 한쪽을 먹어야 됩니다. 일단 한쪽을 먹고 그 다음에 좀 성장을 합시다. 이 바닥에 있는 걸 먹고 집 짓고 그 다음에 테슬라 이어주고. 이 타이밍에 잠깐만 한번 멈췄다가 다시 짓고. 집 안쪽은 이제 정리 다 거의 다 끝났거든. 자, 여기요, 짓고. 식량 벌써 없네. 도대체 우리 집의 식량은 다 누가 먹는 거야? 왜 이렇게 밥이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루시퍼를 한번 더 잡시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약간 또 모양새가 이상하잖아. 어? 야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렇게 말하면 되게 제가 되게 좀 머쓱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만 턴 치즈는 누가 다 먹었을까?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만 턴 치즈는 누가 다 먹었을까? 알아? 그런 게 있었어. 그 만턴 치즈는 누가 다 먹었을까? 몰라요. 옆집 쥐가 먹었던가. 옆집 쥐가 먹었던가 하여튼 다른 쥐가 먹었는데.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아니에요. 저거 루가 그냥 정면에만 서 있다가 갈 건데. 자 여기 테슬라 이어 나가고 최대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최대한 앞쪽으로 나가서 앞쪽에서 막으면서 해야 이게 렉이 덜해. 그리고 나서 병력 구매 타이탄. 예 안부 쪽이에요. 12마리면은 충분함. 자 계속 앞으로 좀 밀어줄게요. 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타이밍에 사지포를 좀 빨리 올라간다 치고 탐방기? 1단계일 때 최대한 앞으로는 밀어놔야지. 랩 최소하게.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시작합시다. 하피 잡을 수 있는 준비 좀 합시다. 하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하피 3일 남았고 하피 잡으려면은 그래도 조금 더 타이탄이 있어야 될 텐데 타이탄 지금 두 마리고 돈 탄다. 병력 구매 타이탄 맵이 바뀐 것 같다고? 안 바뀌었는데. 내려오세요. 안 바뀌었어. 사이드 나무 위치가 바뀌었다고? 그래? 바뀌었습니까? 제작자님? 착각인 것 같은데? 착각이네요. 수정 안 했대. 당신의 착각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추가 루시퍼가 이쪽으로 와주면 여기는 무난히 맞겠지. 단계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됐다. 됐고 타이탄 두 마리 더. 그리고 나서 테슬라를 이어주는데 뭐야? 어디서 왔어?
아이고 막아. 야 이거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안 돼버리면 곤란한데? 11마리면 맞게 막는데. 될 것 같으면 되게 만들면 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되게 만들면 돼요. 이제 안 보면 돼. 저기를 내가 여기를 안 보면 돼. 보면 문제가 되는데 안 보면 돼. 저 약간 그 옛날에 있잖아 뒤돌아보면 안 되는 귀신 그런 느낌. 뭐 그런 귀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여기 할 때 멸시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름도 기름인데 지을 것도 마저 짓고 조금만 돈을 써서 신경을 쓰면서 해보자. 이 타이밍이 이제 노퍼즈가 아니라 일단은 멈춰서 하고 있으니까. 아씨 아니에요. 포상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에? 아이 오해입니다. 포상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그 집중을 한 거예요. 집중 아시겠어요? 포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님 그런 게 아님 아니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그치. 돈보다는 자존심이 더 크지. 잘 알고 계시군요. 그런 겁니다. 예, 그게 맞아요. 자존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요. 자, 돈이 이번에 들어오면은 다시 맞춰가지고 좀 하고 여기 앞으로 좀 밉시다. 최대한 압력까지 밀어줄게. 자, 27일 돼서 돈 들어왔고 잠시만 멈춰서 여기 올리고 아 솔직히 근데 좀 그거 있어. 그럼요. 아 좀 그 그니까 부심 같은 건 아니어도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고 싶어. 솔직히 이 게임 하면서 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뭐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예? 안 그렇겠습니까? 못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지금 그런 건데 또 이악물고하네 그런 소리 들을까봐 살짝 겁나긴 하지만 기다려보십시오. 자, 식량 부족한 건 시장으로 좀 대체합시다. 역시 안전자산이었네.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거야. 맞아. 돈 벌 줄 모른다고요. 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돈 밖에서 벌어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밖에서 벌어오겠습니다. 저는. 달러 같은 존재라고. 안전자산 그 자체라고. 아닙니다.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자, 아이고 거래소가 아니라 미니웨이브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미니웨이브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이나 이런 것 좀 올라가서 핵심으로 캘 수 있는 것들 좀 캐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 라인 계속 올려주고 예, 업그레이드 하면은 식량하고 에너지 주는 양이 달라져요. 식량하고 주는 양이 달라져서 좀 중요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수리하고 하나 올리고 그리고 나서 있는 돈과 식량으로 집을 마저 짓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지금 잠시 멈춰놓고 하고 있는데 이 멈춰놓고 안 하면은 근데 진짜 템포가 말이 안 되긴 하겠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이 실력적인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제한 시간 안에 그거를 커버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고 난 해봤지만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더라고. 아니 뭔데 상금이 자꾸 올라가냐. 안 될 것 같은 거야? 야 된다고. 할 수 있어. 믿어봐 좀. 씨. 클리어 못할시 바디걸 코스프레라고요. 야 너무 세잖아 클리어 못했을 때가. 어? 아니 무슨 무슨 페널티가 그렇게 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페널티를 그렇게 세게 맥혀요. 야 발리스타야 너 일 안하냐? 친구야? 일 안해? 일 안하네. 뭘 돈미세 보드 오니야 이씨. 아니야 그런거 돈미세가 아니라 시청자분이 저에게 주신 첫번째 미션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겁니다. 어? 야 첫번째 처음이야말로 단추를 잘 껴야 되는거 몰라? 첫번째 단추를 잘 껴야 사람이 예, 삶이 달라집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단추를 잘 깨려고. 아시겠어요? 저한테 아닙니다. 왜 부서져? 안 부서졌어 아직. 안 부서졌습니다. 깜짝이야. 설마 어디 뚫렸나 싶어가지고 놀랬네. 시청여도둑님 천원소원 감사합니다. 뭐였죠? 뭐야 작사 인사나 작곡 윤우현
노래 버즈. 까시. 엄마가 시끄럽대서 이어폰 꼽니다. 꺼야 돼.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사람,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시간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를 걸. 실패하면 저거 부르라고? 그대 기억에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것에. 왜 저렇게 킹밖에 부르냐?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했어도 나를 괴롭히는데. 감사합니다.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여기 하피는 언제 끝나는 거야?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끝났네. 뭐야, 말이 씨가 됐는데. 드디어 이 아래에 있는 기름통을 먹을 수 있구만. 먹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자, 식량과 에너지도 먹고.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게 됩니다. 기다려 보세요. 그다음에 초반엔 조금 사지포 몇 개 지어서 사지포랑 같이 좀 막자. 아, 사지포를 같이 지어줘야 그나마 좀 무난하게 막자. 자, 사지포까지 지었으니까 아마. 뭐야 이 문은? 뭔가 있네. 자, 식량 많구요. 식량 많고 지금 빨리 털 수 있는 거 텁시다. 집부터 마무리 짓시다. 내가 왜 집을 짓냐? 내가 다른 자원이 지금 없어. 다른 자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9시 채수장 불편하다고? 왜? 뭐가 불편해? 얘 때문에 그래? 어? 뭐가 그렇게 불편한 거야? 이거? 야, 됐지? 아, 참 불편한 것도 많네, 정말. 됐지? 어때, 이제 좀 마음이 편해?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 자, 어우, 렉. 이게 사이드 렉인데, 이게. 다음에 집 안 지은 데 있나? 없는 거 같지? 없는 거 같은데? 없는 듯 타오.
주황은 아직 사지퍼하고 타이탄으로 막을 수 있고 여기 끝나고 나면 여기가 하피인데 여기를 시작을 할 수 있으려면 테슬라를 계속 이어야 돼가지고 나중에 사이드도 불러줘야 되고 식량 문제가 이제 석유를 빨리 지어야겠죠. 석유를 빨리 지어야 돼. 플러스로 만들어야 돼. 석유. 이 석유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아, 석유가 플러스가 되는 그 순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레인저 이거 어떻게 하지? 있어봤자 별로 도움 안 되는데. 아, 저기 좀비 소리 듣고 오는데 오는 애들도 잡으면 돼요. 잡으면 되니까 괜찮. 자, 지금 거래소에서 시장 하나 사고 은행 하나 사고 또 뭐 남았냐? 시장하고 은행만 사면 되나? 그러면 이거 식량도 무시 못하겠지. 그 다음에 기름통 더 캐야 되는데 이거. 아, 여기는 지금 하면 안 돼. 나중에 다 부셔야 돼. 어떻게. 렉도 걸리고 웨이브도 많이 오고 여러모로 하여튼 다른 이유가 여러가지가 겹쳐가지고 못 깬 거였죠. 그리고 레인저도 팔아버리고 필요 없습니다. 레인저 이거 테슬라 이어주고 기름통 올리고요. 기름량 올리고 나면은 양 사이드 라인을 이제 뒤로 좀 빼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기름이 올라가면 발롱 올라갈 수 있는데 발롱 올라가면 그때부터 좀 많이 달라지겠지. 이게 지금 현 상태가 발롱이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가 되게 큰 상태니까. 그 다음에 크공을 올라가야 되는데 크공이 그나마 제일 여기 라인이겠지. 어, 여기다 지을 걸 그랬. 뭐 상관없겠죠. 그리고 창고 다 올려서 맥시멈 자꾸 부족한 것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발차 올라갈 준비랑 하고 이럽시다. 그리고 타이탄 이쪽으로 빨리 가고 여기 하피라인을 빨리 시작하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 자, 그러면은 이 타이밍에 이제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타이탄 같은 걸 좀 뽑아줘야 되는데 여기 하피 이 타이탄으로 막으려면은 피곤할 텐데. 하왕마운스 666과 함께 오신 남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나나나나. Thank you for your hosting. 호스팅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분이시. 잠깐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석유로 지금 발체부터 빨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 좀 올라가야 되고 여기 지금 시작하기엔 타이탄이 너무 적지 않을까? 그래도 타이탄이 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저거 예전에 카이님이 그려준 그림이에요. 카이님이 그림쟁이잖아. 놀랍게도 카이님은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시는 분입니다. 일러도 카이님이 그려주고 그랬어. 승방도 올라가고 타이탄이 야, 하피가 3일 동안 나온단 말이야. 3일 동안 나오는데 저 3일 동안을 막으려면 지금 아즈망과 대왕 뮤직비디오 만들고 싶다고요? 넣어둬. 아이 그 넣어두세요 주머니에. 그런 거 하지 마. 뭐 이상한 거 하려고 그래. 에이 넣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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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주머니에 넣어둬.
그 다음 생에 만납시다. 너도. 자, 돌멩이 좀 살게요. 지금 식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돌멩이로 사서 돌집을 좀 한번 올라갈게요. 돌집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타이탄 몇 마리냐? 13마리? 자, 13마리. 아, 여기를 지금 시작하긴 늦었고 일단 웨이브를 막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겠다. 웨이브부터 막고 그리고 나서 순환은 이제 슬슬 뽑아줘야 될 것 같고. 아, 불멸자가 왜 없지? 불멸자가 원래 사는 맵이었나? 기억이 안 나. 불멸자가 사는 맵이었나? 인컴은 많이 끌어올렸는데 불멸자를 사는 맵이었나? 아니었나? 샀나? 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샀나? 샀나? 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 이 기억이 가물가물한 게 샀나? 샀던가? 왜 이렇게 가물가물하지? 내 머릿속에 기억의 혼선이 있어 지금. 샀나? 확실히 사이드라인을 먹으니까 좀 여유 식량이 많이 불려지긴 하네. 무슨 소리예요? 곧 마흔이라니. 어? 야, 곧 마흔이라니 무슨 소리야? 중간에 시장 은행 안 들어가시냐고요? 들어가죠요. 아, 중간도 시장하고 은행 들어가는 자리구나. 그렇구나. 여기 정도에 들어가는구나. 난 이 자리는 시장은행 자리가 아닌 줄 알았네. 여긴 그럼 두 자리 뭐야? 불멸자하고 뭐 이런 거가 여기 들어가는 건가? 여기가 집터라고? 진심이야? 이거라고? 지어놓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또 불편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이쁘게 지어주겠습니다. 네, 정면에서 오는 거 누가 막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 야, 이거 정면에서 오는 거 안 막을 거야? 아니, 타이탄이 여기서 막는구나. 여기서 긁으면 되니까 좋군. 사지포가 은근히 잘 싸웁니다. 초반에 정말 효자예요. 초반 타이탄 깡패야. 안전자산 안 안전합니다. 곧 깰 것 같아요. 저 돈은 제가 오늘 받아서 여기 지방 내려가는 차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차비로 쓰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차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체하고 발롱 좀 마무리 짓자. 발체하고 발롱 좀 마무리 짓자. 에너지가 근데 벌써 없네. 내 에너지 다 어디갔어? 집 짓고 있구나.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전 맵이 있었어? 이전 맵이 있었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일단 인컴 2만. 맞겠죠? 에이, 못 막을 라인은 아니야. 뒤에 벽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40일부터가 본격적으로 많이 오기 시작해서 40일부터 이제 좀 시작해야 되는데 많이.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시작할게요. 여기도 시작해야 돼.
동시다발적으로 합시다. 저기도 빨리 끝내야 돼.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 위가 꽤 많이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아니 거래소 5만원이던가? 거래소 아닌데? 경력금 응? 어? 야 불멸자 어떻게 아 잠깐만 아 뭐야 불멸자 그냥 개발하는 거였네 있네 야 나 왜 나 왜 불멸자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냥 보니까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냥 보니까 있는데? 왜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지? 아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어 불멸자 뭐야 이게 파괴는 이걸 눌러놓고 해야겠군요 보안이 누르고 해야겠어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을 싹 도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라인도 신경 써야겠다 마지막 웨이브에 이쪽도 오는 거 정말 끔찍했어 자, 이 타이밍에 지금 아직 더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에너지가 벌써 또 멸망하려고 하죠 석재 좀 사서 에너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40일 정면 막으려면 병력이 좀 있어야 돼 이제 40일은 좀 병력이 있어야 돼 40일을 막기 위한 병력이 좀 있어야 되고 미니웨이브 하고 있는 거 에너지로 바꾸면 에너지도 받을 수 있다고요? 아 진짜? 그런 기능이 있었어? 하지만 난 신경 받을 건데 에너지는 캘 때가 많아 아. 싫어 안 받을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맘대로 아니야 지금은 식량이 더 급해 식량이 더 급해 타이탄이랑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정면 막으려면 아 얘들아 왜 그래 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이쪽으로 돌아서 오면 여기가 길이 막혔군 길이 막혔네 길은 뚫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올려주고 어허 야 뭐했어 니들 방금 안전자산 터질 뻔했잖아 방금 여기 뭐야 어, 뭐냐고 이거 야 하마터면 게임 끝날 뻔했어 방금 기름 좀 팔고요 기름 팔아서 타이탄 20마리만 뽑아줍시다 그럼 이제 식량 문제가 슬슬 오는데 아닙니다. 일지가 안 끝납니다. 끝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올 베테라. 근데 맵이 렉이 진짜 많이 걸린다. 맵이 렉이 많이 걸려. 발롱 올라갑시다. 발롱 올라가면 식량은 그만큼 금방 채워지겠지. 그리고 지금 사이드라인 빨리 이제 보강 끝내고 나서 나중에 웨이브 강화시키고 나서 뺄 준비랑 하고 정면은 어떻게든 막기만 하면 되니까 자 돌이랑 철이 그래도 200씩 들어오기 때문에
채워질 겁니다. 자, 정면. 내 기억이 맞으면 정면이 자이언트가 좀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한다. 아. 자, 옆에 타이탄 일자로 좀 이쁘게 배치해서 막는 걸 좀 도와주겠습니다. 는 잠깐만, 내가 조금 너무 적게 뽑았나? 동력을? 적게 뽑았나 싶은데? 아니야, 괜찮아. 뒤에 더 막을 데 있어. 아유, 렉이야, 정말. 충분히 맞겠죠. 타이탄이야. 에이, 타이탄이야, 여기는. 어, 아닌가? 타이탄으로 안 되나? 이거 옵션 낮춘다며 되나? 확실히 렉이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렉이 많이 덜하네. 시청자도둑님. 나는 부둣가를 내 세상처럼 누벼가며 왜 그러는 거야? 주먹으로 또 하루를 겁 없이 살아간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면 서러움에 눈물이 나. 비겁하다 욕하지마. 더러운 뒷골목을 헤매고 다녀도 내 상처를 끌어안은 그대가 곁에 있어 행복했다. 촛불처럼 짧은 사랑 내 한몸 아낌없이 바치려 했더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의 봄날은 간다. 집중 안 돼. 날 방해하러 가고 있다. 세상 어딜 둘러봐도 언제나 나는 혼자였고 시린 고독과 아우하며 외길을 아니 집에서 그냥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갑자기. 살고 싶어 안간힘으로 감사합니다. 야, 이씨, 뭐야? 내 미래를 보고 온 건가? 에너지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있죠. 사실, 사이드라인은 이 정도만 배치해줘도 마지막에 오는 양 막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식량 들어온 걸로 다시. 방언 부스 사면은 노래는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격수가 일반 자이언트나 그 돌연변이 같은 애들한테는 훨씬 셉니다. 기본적으로 저격수가 훨씬 세요. 저 외국형이 뭐라고 하는지 난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나만 못 알아듣나?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못 알아듣겠어. 알아들을 수가 있으면 댓글을 해주겠는데. 네. 노래 좋아하는 거 뭐 있냐고요? 저는 좋아하는 게 러브 올릭이나 체리 필터 이런 좀 여성 락 발라드 락 그런 쪽 좋아해요. 아, 렉 때문에 안 되겠다.
좀 지을 때만 좀 이렇게 좀 해야겠다. 저렇게 렉 때문에 힘드네. 그 다음에 스나 좀 더 뽑을 준비합시다. 날아가볼까는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이제 놓아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제 놓아줬습니다. 예, 많은 성원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홍콩으로 갔습니다. 여긴 뭐야? 왜 불이 꺼졌어? 아니에요. 유사시의 방어선이 되어야 될 장소가 배럭이 지어진 건 맞지만 저 자리에서 분명히 먼저 방어선을 짜기 이전에 병력을 뽑아야 그 다음이 됩니다. 병력이 기본이에요. 그 이후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먹고. 아직 발록 남았냐? 일반 농장 남았나? 없나? 다 끝났나? 다 끝났나 보네. 야, 농장 더 질 데 없나? 아니, 밥 먹을 때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아니, 아니, 자, 타이탄 배치 좀 이쁘게 합시다. 일단 이런 맵은 타이탄이 기본이야. 타이탄이 기본이고 앞섭에서부터 저기 한시방향 땅에 식량이 저거 먹으면 게임 끝나죠. 야, 저건 먹으면 게임이 끝나. 너 씨, 너 씨 이럴래? 게임이 끝나는 걸 먹으라고 그래. 타이탄부터. 저기가 5일 동안 자이언트랑 온갖 거랑 이런 게 다 와가지고 좀 빡십니다. 쟤 왜 스나가 일로 오는 거지? 이쪽으로 다 땡겼는데? 정면은 막아주겠지. 한시 먹어야 되는데 한시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이언트하고 초비하고 뭐 이런 애들이 엄청 와서 그때 타이탄 한 100마리로 막다가 터졌어. 100마리로 못 막는 웨이브 양이 계속 와가지고. 여기도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 것 같아. 석유 벌써 다 끝나가는데? 석유가 끝나가는데 일단 막는 거야. 막는데 막는 거야, 막는데. 에, 웨이브가 점점 많이 와요, 이거. 웨이브가 적은 양으로 오는 맵이 아닙니다. 허허. 아니, 그래서 아까 출발시켰던 루시퍼는 뭐해, 멍청이들아! 뭐하냐고, 이 멍청이들아!
아니 저 멍청이들 때문에 정말 갑자기 속이 다 답답하네. 어? 길이 아니라 여기서 루시퍼는 위로 가려고 순나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서로 비비고 있었잖아. 방금 비비고 있었다고 서로. 내가 길을 안 만들어준 게 아니라 멍청이들끼리 비벼가지고 그래. 내가 화가 나 안 나 비비는 데서. 어? 신경 없어.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화가 그래 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그 에? 잠깐 좀 제가 그 언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화가 난 게 아니고요. 에이 착각입니다. 비비고 근데 비비고 말 비비고보다 다른 게 더 맛있다고 누가 리뷰하고 그런 적 있는 것 같은데. 어 만두는 오히려 비비고보다 다른 만두가 더 맛있다더라 뭐 해가지고 막 리뷰하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 되신 유튜버 있잖아. 그 뒷광고로 크게 터트리신 분. 그분이 만두 리뷰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에 그분 다시 유튜브 시작하셨나? 얼마 전에 복귀하셨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복귀해야지. 100만 구독자인데. 뭐 사건 사고는 많았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야. 100만 구독자면은 그러면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돌아와야지.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겼을 거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름을 여기서 먹어야 되거든? 타이탈 덮어버려. 그치 누구나 근데 암묵적으로 숨기고 있다? 숨기고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뭐 얘기가 나온 거였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더 언급할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뭐 아니야 됐어. 하여튼 꼭 그 광고뿐만이 아니라 회사 생활이나 이런 것도 보면 옛날에 아니 예민한 주제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요. 왜냐면 내가 이번 판에 클리어를 하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유튜브에 올라가려면 이게 올라가면 안 되지. 어?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영상이 아니에요. 깰 거예요. 깰 거니까 조용히 하고 보고 있어보세요. 조용히 보고 있어보세요. 곧 올라갑니다. 조용히 지켜봐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아니에요. 곧 깹니다. 제 속이 아니에요. 야, 인마 내 속이라니 씨. 야, 나쁜 자식아. 내 속이 어때서 이씨. 자, 순화 배치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사이드 순화가 이제 확립이 되면은 웨이브 양을 확 늘려버려야겠어. 웨이브 강도를. 그래가지고 웨이브 강도가 올라가면은 순화로 막으면서 보상을 좀 늘려야겠어. 순화 되게 많이 뽑은 것 같은데 600마리밖에 안 되네. 난 되게 많이 뽑은 것 같았는데.
아 진짜 체감상 되게 많이 뽑은 것 같았거든. 근데 아니었네. 진짜 많이 뽑은 것 같은 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에 맞아요. 2시에서도 왔어요. 2시에서도 왔는데 야 2시도 사실 토 나왔지. 토 나오는 양이 2시에서 왔었지. 자 위에 지어가지고 일단 식량 좀 캐고 있고 순화로 잘 막고 있고 그 다음에 루시퍼는 이쪽으로 가시고 다시 인컴을 올려줄 수 있는 열심히 해주시고 아 아유 렉 내가 진짜 이 맵은 왜 퍼즐을 하냐라고 얘기하면은 템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 맵은 진짜 렉 때문에 하는게 제일 큰거 같아. 렉 때문에 건물들 제대로 짓지를 못하겠어. 뭐가 계속 버벅버벅 해가지고 답답해 죽겠어 진짜. 여기는 근데 약간 좀 모양이 이상하다. 가운데 정면 쪽이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창고가 등급을 웨이브 등급을 올려줘도 되나? 등급을 올려줘도 되나? 어 올려도 되겠지? 다음 등급은 하피 아닐까요? 난 하피일 것 같은데. 하피 아마도. 자 석재로 돌타부터 이제 올라갈 준비합시다. 석재 사가지고 식량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식량 한번 씁시다 인컴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석재 사가지고 이걸로 돌타워 다시 한 번 더 돌타워 해서 측면은 어차피 보강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자 여기 위에 타이탄 막고 있고 스나이퍼 끝선까지 들어가시고요. 루시퍼는 안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는 타이탄이 열심히 막고 있는데 타워작을 잘 해놔가지고 아니 벽을 잘 지어놔가지고 번개첨탑을 이쪽에다 지어가지고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번개첨탑 짓는 자리가 여기로 들어가야겠죠. 막지? 으어 타워 야 잠깐만 5초만 씨 왜 하나도 안 들어가죠? 제대로 누르는 것 같은데. 어? 야 제대로 누르는 것 같은데 왜 타워에 하나도 안 들어가죠? 뭐야 도대체. 제발 타워에 들어가세요. 루시퍼는 어디 갔어? 일로 가라고 일로. 야 루시퍼가 왜 길을 막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거야 순하들이. 어? 야 아유 아 여기가 길을 막았구나 이게 타워가. 어쩐지 애들이 못 지나가더라고. 왜 못 지나가네 했네. 자 지금 타이밍에 병력금에 타이탄 묶음 세일 도묶음 그리고 와서 집하고 자 요런 식으로 가고요. 타워에 순화 넣어줍니다. 51 아니 제발 좀 그만 좀 썩어봐. 이
렉을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끝났냐? 아우 테슬라 렉. 됐고요. 이거 테슬라가 고쳐지면서 걸리는 렉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렉이에요. 그 다음에 보상을 올릴 준비를 할게요. 네, 첨탑은 하나만 지을 수 있습니다. 야, 왜 루시퍼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지? 어? 루시퍼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 아, 또 여기 막혔구나. 루시퍼가 이상한 데로 가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뭘 잘못해가지고. 밥이요? 밥은 어차피 계속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지금 들어올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먼저 강화를 빨리 해가지고. 아이 실박지마. 키르마가 아니에요. 인성이라뇨. 어디까지나 피로에 의해서 한 임시 조치입니다. 임시 조치. 알겠어요. 아 네, 제 생각에도 조금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외곽 라인 막아놓고 위쪽 먹고 뭐하고 뽑고 하면 인컴이 높아가지고 금방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거래소가, 아니 거래소가 아니라 미니웨이브 본비 보상 올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루가 죽을지 어떨지는 보자고. 뭘로 바뀌는지 보자고. 웨이브가 들어오는 양은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집이 끝났나 본데? 그치 하피 맞네요. 하피 맞고 이렇게 되면은 루는 이제 죽을거고. 타이타가 웬 말 뽑아서 여기 밀어주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혹시라도 선 안 넘게 이렇게 막아주고. 이게 안 닿냐? 어 확실히 식량 들어오는 양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많이 늘어나는데 하피는 별로 안 무섭고 등급을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위니 웨이브 좀비 보상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피에서 초보로 바뀌지 않을까? 루가 죽으면서 기름이 들어오죠. 몇 단계까지 있냐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몇 단계까지 있는지. 하피 숫자만 늘어났나 보네. 하피 숫자 늘어난 거야 뭐. 끝에는 부서지면 렉 걸리니까 상관없죠. 그리고 나서 아 이거 렉 때문에 안 지어지니까 렉 있을 때만 이렇게 합시다. 자 루시퍼가 죽으면서 우리 타이탄이 나올 수 있는 기름이 많이 늘어났죠. 넘나 좋죠. 와 확실히 양이 많아졌긴 많아졌다 보다. 루시퍼 확 죽어버리네. 확 죽어버리네. 자 끝났고 순화 배치는 끝났고 순화는 정면 배치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석유 다 쓰고 아틀라스 아까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틀라스 좀 지워줍시다. 내 기름! 야 방금 내 기름 뺏겼는데.
자, 아틀라스 좀 지어주고 뒷열 순화를 좀 넣어줄게요. 정면 이제 메인 보강으로 막아줄 준비할게요.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렇게 해도 잘 막을 거예요. 식량 많이 늘었죠. 식량이 많이 늘었고, 아니 근데 식량이 는 건 좋은데, 네, 식량이 는 건 좋거든. 근데 식량이 늘어도 집을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위에 아직 못 올라가네. 윗라인은 올라가야 좀 식량을 재미로 볼 텐데. 자, 2탄이 일합시다. 3번에서 아래쪽 트와 3개인가 비었다고요? 아, 예. 그렇군요. 비어 있군요. 말씀하시는 대로 채워 놓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됐죠? 알아서 이제 가서 채워질 겁니다. 만족하셨기를 빕니다. 만족되셨기를. 저 불편한 거 못 참지. 추가 신경 들어오는 걸로 이쪽 라인 집이랑 이런 거 더 지어주면 될 것 같고. 이걸로 이제 좀 이따가 타이탄이랑 이런 거 사가지고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여기만 조심하면 되겠지. 타이탄 6마리로 여기 집 밀 수 있겠지. 아까 집에서 계속 빼먹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스나가 이쪽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아우, 자연들 때문에 땅 흔들려. 잠깐만, 아, 멈춰봐. 야, 여기에다 내가 벽 지어가지고 스나가 안 지나가신다. 이걸 부셔야 스나를 넣어주지. 아! 아!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 자, 가운데 정면 스나 넣어줘야죠. 자이언트나 돌연변이 이런 애들은 스나가 잡아줘야 돼. 어차피 정면에서 오는 건. 타이탄은 지금 당장 또 뽑을 수가 없고. 이런 거 몇 마리 있는 거는 스나로 잡아줘야 돼. 스나야 힘을 내라. 몇 마리 없다. 뒤에는 나머진 타이탄이 잡을게. 뒤에는 이타니한테 맡겨. 맡겨, 맡겨.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 은행. 뭘 나가야. 아니야, 나가 아닙니다. 실수로 타이탄 한번 뽑았는데. 와우, 사이드가 너무 많이 오나 보다. 우와, 씨. 야, 씨. 뭐야 이게? 야, 내가 방금 뭘 본 거지? 그냥 올려서 초비 오게 하자고. 그게 낫겠다. 이건 뭐 저거는 노답인 것 같은데. 하피가 초비가 오히려 막기 편하겠다. 씨, 하피가 너무 합류가 빨라가지고 날린 것 같은데. 인컴은 아주 마음에 들고요.
정면 끝나가지고 렉 좀 풀렸고. 목재가 슬슬 동날려고 해서 에너지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기름통 먹으러 빨리 갑시다. 기름통이 아주 중요하죠. 정면 끝났고. 측면 초보로 바뀌니까 좀 한결 낫네. 아닌가? 이거 다음 웨이브로 올리면 이제 또 뭐가 오는 거지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뭐인 거지? 분명 다음 단계도 있을 거 아니야. 자이언트라고요. 확실히 식량은 많이 주겠네. 단계 계획인가 눌러보면 나오지 않냐고요. 단계 확인. 아니요, 그냥 현재 단계만 나와요. 우치. 아, 안 하는 게 나은 거잖아. 하면 멸망인데 그걸 왜 해. 하피는 다 잡았고. 근데 초비가 오면서 점점 라인이 조금씩 밀린다. 어? 밀리는데 쇼. 점점 뒤에 쌓이는 것 같은데? 야, 저기에다가 타이탄을 넣어주던지 뭘 해줘야 되는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적당히 받아놓고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지금은 막을만 해요. 그러니까 막을만 한데, 식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말은, 그, 렉이 심할 것 같아가지고, 뒤로 밀려가지고. 막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저거는 스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쌓인 거. 스나가 방어선이 워낙 깔끔하고 좋아가지고 좀 못 막아서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미니 웨이브를 이거 근데 에너지 잠시 에너지를 좀 바꿀게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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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노래였지 이거? 동요였는데. 동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안에 그릴 어떻게 해야 되나? 에너지는 거하게 잘 들어오네. 와, 에너지 진짜 잘 들어온다. 한시 김익은 어쩌려고 집이냐고요? 한시 김익은 아예 발동 안 하려고 생각 중인데. 발동을 해야 하려고. 발동 안 하고는 안 되려나?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근데 5일짜리라. 저거 5일짜리. 아. 야, 기믹 안 하는 게 맞아. 기믹은 해봤자 좋은 게 없다. 아. 와우. 땡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이렇게 버린다고요? 하 참나. 난 자존심 같은 거 지금 없어. 야, 이 맵을 난 깨고 이제 그만 놓아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이제 놓아줄 때가 됐어. 이제 그만 놓아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기믹 하려면, 아. 여기 기믹 하려면. 뭐야, 왜 보셨어? 여기 기믹. 아, 근데 이거 다 속잖아,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지금 뽑으면 근데 못 막을 것 같은데, 나도. 나도 못 막을 것 같은데. 4D 매실 쯤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가 이미 진작 넘었잖아. 예, 제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그 한두 마디에 자존심 흔들려가지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존심은 지금 깔끔하게 접어뒀습니다. 자, 지금 양 사이드가 이제 슬슬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잘리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 맵을 좀 깨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이 가끔은 필요에 의해서 좀, 치졸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서운해. 그렇게 말하면 서운해. 기믹 안 하면 안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에 최종 웨이브가 버티기만 하면 돼요, 일단. 와씨. 장난 아닌데, 근데. 슬슬 순수 자이언트로 거의 대체되는데. 타이탄 다 저기 있어요. 다른 라인에 타이탄 없어. 지금부터 있는 석유 싹 뽑아가지고 타이탄 뽑아야지. 지금부터 있는 돈으로 싹 타이탄 열심히 뽑고 집 짓고. 아유, 내가 진짜 렉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다. 렉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뱅가 안 하면 내가 나가겠는데. 수나 어디가죠? 타이탄 라인 뒤에 벽 지어서 이쁘게 배치해주면 안되냐고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드리지. 당신이 원하는게 이거라면 그렇게 해드리지. 퍼즈 써가지고 돌탑 가자고? 뭔 돌탑? 무슨 돌탑을 바라는 거야? 뭔 돌탑? 타이탄 뒤, 아. 순수하게 타이탄으로만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에너지 그만 받고
그거 해야겠는데. 식량으로 바꿔야겠는데. 식량. 에너지는 이제 1600 정도면 더 이상 쓸 일 없을 것 같아. 집 짓는데 쓰면 딱 끝날 것 같아. 그리고 아틀라스는 여기쯤에 지어줍시다. 야, 근데 이 맵 진짜 렉이 너무 심하긴 하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왜 이렇게 심하냐고요? 테슬라 렉이에요. 테슬라 렉. 게임 자체에서 있는 렉이에요. 이거는 맵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가 지어질 때마다 렉이 심하게 걸리는 겁니다. 아니, 똥컵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똥컵이라니. 아니에요. 테슬라 렉 때문에 그런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 믿어줘. 사이드라인은 생각보다 초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여기 아까 스나 보냈던 거 왜 안 들어갔냐? 아까 스나 보냈는데. 저 라인에 스나 3마리 사이드 한 단계 더 올려보라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 이상한 꼴 나는 거 아니야? 올렸어요. 올렸어. 어떻게 되는데? 아, 그래요? 더 많은 식량과 에너지 좋습니다. 더 많은 식량과 에너지 마음에 듭니다. 자, 요렇게 들어갑시다. 그리고 집 좀 마저 마무리하고. 자, 식량이 들어올 때까지 보고 마지막 최종 웨이브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는 자이언트하고 돌연변이가 껴있네. 야, 이 미친놈아! 야, 이 미친놈아! 게임 끝나게 생겼잖아, 이씨! 낮췄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임마, 이게 임마! 신형 타이탄의 힘이다, 임마! 뒤로 임마 밀어버려! 어? 야, 뭐야, 이거? 뭐지? 자동 배치 같은 건가? 야, 안쪽까지 밀어서 배치해! 그렇지! 더 많으니까 더 민다! 이야, 완벽한데. 야, 새로운 밀착형 배치인데. 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야, 이런 게 있네. 신개념 밀착형 배치. 크으. 야, 이게 멋있구만. 감탄사를 자아내네. 졸라 멋있었다. 지금 철이 많이 부족하네요. 철이 타이탄을 뽑기 위한 철이 많이 부족해. 예, 타이탄 한 번 뽑는데 철 40씩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타이탄을 뽑으려면 철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식량 좀 들어왔지?
알았어. 아. 아, 참, 그, 집 좀 지었다고 또, 어, 그거를 그렇게 바로 그냥, 골부불하듯이 얘기하니까 왠지 가슴이 찔리잖아. 찔리잖아요. 내가 잘못한 사람 같잖아. 내 잘못이야? 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어?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이번에 못 깨면 이 맵 다시 봉인하냐고요? 아니요, 다시 깨야죠. 아니, 시청자분께서, 어? 큰 마음 담아서 만들어준 맵인데, 안 깨고 빤스로 나겠습니까? 당연히 깹니다. 당연히 깨는데, 단지, 그, 텀이 좀 길 수 있어요. 텀이 좀 길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텀이 좀 길 수 있지. 아. 에너지. 그리고 나서 수나 배치 좀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고. 사실 수나 배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배치는 타이탄 배치나 타이탄이 얼마나 더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이긴 한데, 일단 목재도 좀 사고 식량은 음악음악이 잘 들어오고 있고. 자, 목재 좀 사겠습니다. 목재 사서 이번에 인컴 3만을 목표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거 지어주면 3만 되지 않을까? 75일부터 점 웨이브가 시작돼가지고 마지막 웨이브까지 막아야 되는 시기였던 것 같은데. 맞지? 그랬던 것 같은데. 와, 집 다 지었다. 여기 타이탄이 26마리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더 뽑아야 돼. 그쵸, 버티는 거였죠. 근데 은근 쉬울 것 같아도 또 버텨봐야 돼. 그런 플래그가 될 것 같은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오. 설마 저 1시에 기믹이 터지게 되면 정말로 눈물을 질질 짜면서 저 자러 가야 됩니다. 아, 자러도 못 가는구나. 나 운물 질질 짜면서 운전하면서 집에 내려간다. 차에서 울면서 2시간 반, 3시간 동안 운전할 거예요. 펑펑 울면서.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서운한 얘기 하지마. 터져가지고 질질 짜면서 갈거 생각하면은 눈물 나니까. 자, 타이탄 배치가 이쁘게 되면서 본격적인 파워는 확실히 잘 배치가 됐는데, 순환은 좀 뒤로 빼줍시다. 울면 생방켜달라고요. 야, 남자가 우는 방송 뭐, 방송 뭐, 어따 쓰게. 야, 이 사이드에 있는 타이탄을 어떻게 때려가지고 타이탄이 죽는 거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이거 에바 아니야? 그런 것도 수요가 있다고요? 수요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왜 수요가 있어? 난 그런 게 수요가 있다는 게 더 신기한데. 잘 막고 있네. 정면도 잘 막고 있고요. 취존이라고. 그거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벽의 문제 같은 거 아니야? 그게 취향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괴랄한데.
순화 갈려 나간다. 순화가 갈려 나가는 라인이 딱 정해져 있네. 근데 아하이, 그거는 정말 그걸 취향이라고 할 순 없잖아. 어? 그렇잖아. 그건 취향이 아니잖아. 일종의 성벽이잖아. 성벽. 응? 문제가 있잖아. 성벽은.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 좀 사놓고. 이상성욕에 가까운 거지. 그치. 하여튼 아니야, 난 그냥 대장이 예민한 거라고요. 대장이. 야, 예민한 내 대장을 왜 네가 그거라고 얘기를 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좀 남들보다 약한 장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남들보다 약한 장이 죄는 아니잖아. 남들보다 약한 장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게. 얘기하는 방향이 왜 그러냐. 이제 전기 받아서 전기 발전소 라인 날릴 거냐고요? 그래야 되는데, 식량 1100에서 나 조금만 더 먹고. 1100에서 조금만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뒤에 있는 이 발전소 라인 날려야죠. 아닌가? 슬슬 그냥 바꿔야겠다. 에너지로. 식량은 어차피 순화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을 것 같아. 시간의 한계 때문에 더 나오진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거 이제 에너지로 바꿔서 뒤에 라인 밀어주는 게 낫지. 미니웨이브 쪽은 두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뚫렸던 거 양 생각하면은 저쪽 라인은 순화가 있으면 될 것 같아. 소웨이브를 한번 끄고 앞타워 짓고 최대 웨이브를 켜서 잡아보면 안 되냐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나가지고요. 이제 뭐야, 45일이면은 최종 웨이브고. 아니 45일 75일이면 최종 웨이브고. 무엇보다 끄는 기능이 없어요. 끄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린다고 해도 그 초반에 러너 있잖아. 러너가 뛰어오는 그 라인이 다시 형성이라 결국 러너가 뛰면은 막에 전에 소웨이브 단계 놔주면은 러너 오겠죠. 단계 낮춰야죠. 마지막에 굳이 쟤네들을 저렇게 힘들게 막을 필요가 없지. 단계 낮춰가지고 쉬운 걸로 막아야지. 단계를 낮춰야 되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여기도 타이틀 좀 많이 모아놔야겠지. 나중에 여기서 자이언트 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20마리, 30마리 오는 것 같은데. 여기 석유 다 캐면 여기 석유통 부셔놓고 여기다가 타워 지어놓고 그래야겠다. 그러니까 돌탑은 나중에 지을 거예요. 미션 시간 끝나서 못 먹는다고? 야, 못 먹겠는데? 16분 안에 안 끝나겠는데? 야, 뭐야? 야! 야, 뭐야? 야, 그런 게 어딨어? 야, 이거 16분 안에 게임 안 끝나! 아니. 야, 이 살구나! 야, 이 살구나! 그런 게 어딨어? 뭐야? 처음부터 못 받는 거였네? 아이씨. 와, 진짜 킹전 자산인 이유가 있었구나. 애초에 받을 수가 없는 돈이었네. 킹전 자산이 맞네. 뭘 얼른 빌어. 예. 최초 미션 등록자가 시간 연장 가능하다고. 제가 봤을 때 최초 등록자분 지금 주무시러 가신 거 아닙니까? 아직 깨어 계시다면, 깨어 계시다면, 안 돼, 안 해줄 거야, 돌아가. 아, 무릎 꿇으시면 연장 허락해준다고요. 최초 등록자가 당신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어디서 함부로 무릎 꿇으라고 그래. 이거 완전 사기꾼들만 남아있구만, 이 방에.
야, 최초 등록자가 당신이 아닌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어? 아주 그냥 순 사기꾼들만 한가득 있어. 아니, 억울하진 않는데. 아니, 난 최초의 미션이어가지고 뭐 좋은 건 줄 알았더니만. 어, 뭐야, 제한시간 1분 줄...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제한 시간을 1분을 늘려줘? 어? 아이씨, 치사하고 더러워서 정말. 아, 1분 추가는 1분 추가는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에너지 많이 들어왔죠. 에너지 라인 부셔줍니다. 와, 1분. 자, 1분 추가를. 와. 난 언제까지 그들에게 놀림받고 지내는 것인가. 너무 좋아요. 잘 생각해보니 미션을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자, 여기 뒤에 최종 방어선 한번 더 짓습니다. 무언가 여기 뒤에 타워가 이상하게 지었다라는 걸 깨달았어. 그렇다면 다시 지어야지. 이거 불편해서 안 돼. 진짜로 킹전 자산이었네. 저런 킹전 자산인 줄은 몰랐지. 막 웨이브에 터진다고요. 아니야, 일단 지켜봐봅시다. 100% 터진다에 내 오른손을 건다고. 100% 터진다고? 이게? 이 정도를 했는데 터진다고?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이게 터진다고? 그때 했던 것보다 훨씬 타이트하고 훨씬 많은데? 시장이 좀 구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야, 시장 안 구려. 구조물건 손실가 마이너스 20%에다가 발롱 20%여가지고 되게 괜찮은데 시장도. 근데 이게 터진다고? 중앙이 밀릴 것 같긴 하다. 중앙이 좀 빡빡해 보이긴 한데. 렉 때문에 중앙이 안 잡혀가지고 살아서 생존하는 애들한테 밀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타이탄이 뒤에까지 라인이 있어가지고 오면서 거의 다 녹지 않을까? 최악의 상황이 아마 한시겠지. 진짜 1분 준 걸로 깰지도. 설마요. 이거 75일에 시작해서 80 며칠까지 버티면은 강제 승리입니다. 80 며칠이더라. 83일인가 85일까지 버티면 승리일 텐데. 83일이랍니다. 타워에 들어가지지도 않네. 이 테슬라 고쳐지는 렉이야 이거. 테슬라 다 고쳐지고 나면은 렉이 풀립니다. 그렇죠? 아니, 또 테슬라 고쳐지고 있어. 또 고쇼했다고요.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이 맵을 한 다른 시청자분의 제보로 알게 된 겁니다. 착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의 제보로 알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고맙습니다. 기름도 거의 써가지고 이제 타이탄 나올 만큼 거의 다 나왔고. 75일부터 본격적으로 웨이브가 막 다른 데서도 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이상한 꼴이 75일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 사이드가 막 75일부터 막 이상해져가지고 막 오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해라. 야 어느덧 인컴이 벌써 여기까지 토막났네. 포 안 들어가진다 이제. 정면 순화도 많이 준비했고요. 제일 불안한 라인 중에 하나가 여기지. 승방을 부셔버린다고요. 승방을 왜 부시죠? 아틀라스 부셔야 되는데 기름이 아직 플러스여가지고 부시기 아까워가지고 안 부신건데 부셔야 되나? 승벙, 네 승리의 벙커입니다. 잘 알고 있군요. 알면서 왜 물어봐. 알면서 왜 물어봐. 야 근데 타이탄이 500마리인데도 인컴이 17,000이 남아있는거 보면 참 대단해. 진짜 맵이 엄청 지을 것도 많고 엄청 먹을 것도 많긴 많은가 보다. 자 웨이브 미니 웨이브 이제 다시 식량으로 바꿀게요. 에너지 많습니다. 다시 식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슬슬 좀비 단계를 낮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70 며칠쯤에 내릴까. 단계 낮추는 게 맞아. 에 막이 되면 사이드 웨이브 멈추나? 아 그래? 아주 중요한 정보군요. 고맙습니다. 되게 중요한 정보야. 굿굿. 이타니어 괜찮아? 이게 나올만한 데가? 와 기름 이렇게 써도 250이네. 여기 타이탄 100마리 정도? 좀 이따 여기도 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80일쯤에 우측 위가 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가운데 타이탄도 겁나 많고. 스나 메인은 뒤로 빼겠습니다. 화력 집중은 여기서 할게. 여기 가운데가 아니야. 여기는 그냥 죽는 몰살 라인이고 타이탄으로 다 긁어먹고 나서 마지막 라인에서 화력 집중하는 걸로. 다 뒤로 빼고 앞에다가 벽 좀 쳐줘가지고 앞으로 더 안 밀려나가게만 해주고 그리고 나서 기름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타이탄 그리고 추가로 뽑을 수 있는 타이탄 한 40마리 정도 더 있어요. 원래는 저거를 많이 모아놨다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타이탄 2000마리를 어떻게 뽑은 거야? 사시장이 골드 인컴 10% 이런 거 나왔나 보다. 와 대단한데? 2000마리 난 겨우 한 700마리나 뽑고 끝날 것 같은데. 와 뭐 사이드 아예 그거 안 해도 되겠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어썸. 자 순화도 더 뽑아주고요. 아 그렇구나. 최소한의 타이탄을 가지고 라인을 유지를 하니까 인컴이 많이 안 줄어들어가지고 인컴이 막 4만 5만 되다 보구나. 지자스. 자 기름 좀 팔고요. 팔아서 타이탄 600마리. 아닌데? 파이널 웨이브 아닌가 본데? 파이널 웨이브면 오마이갓 나오지 않나? 솔직히 여기도 돌 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름 좀 팔고 철 언제 다큐도 찍냐고요? 웬 다큐? 무슨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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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료 도둑님 1000원 감사합니다. 다큐? 80이 막나네.
돼지 다시 날다 뭐야? 제목 뭐야? 한반도의 남동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부산으로 갑니다. 아, 저거 보니까 배고프네. 삼겹살 먹고 싶네. 와. 시장에 가보지 않고 부산에 왔다고 할 수 없죠. 부산 진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네. 언제 부산을 가나요? 부산을 다 뒤져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재료가 아주 다양합니다. 아, 부산 한번 놀러가고 싶은데 부산을 갈 일이 없네. 살면서 부산을 갈 일이 없어 진짜로. 부산에면 꼭 먹어보는 음식 중 하나가 부산 수육국밥, 돼지국밥이죠. 돼지국밥. 이곳은 돼지 머릿고기를 이용해 국밥을 말아내는 곳입니다. 부산에 가면 진짜 그거 먹어야 되잖아. 수육국밥. 예전에 친구 집 친구가 부산에 살아가지고, 아니 부산에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힘든 풍경이네요. 부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돼지 머릿고기를 야 맛있더라고. 확실히 이렇게 돼지국밥 맛있긴 맛있더라. 낙곱새 아니냐고요? 낙곱새는 서울에서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러지 않아? 서울에서도 많이 먹던데 낙곱새는. 야 기름 다 썼다 이제. 훌륭하다. 기름 다 썼다. 가운데 타이탄이 본격적으로 이 라인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 가운데는 못 들어올 것 같고. 부산이 더 맛있나요? 나는 일산에서 이제 회사 다닐 때 그 바로 앞에 낙곱새 집이 있었거든? 근데 낙곱새가 생각보다 맛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약간 곱창 전골 같은 느낌이더라고 낙곱새가. 그냥 곱창 전골. 우리 어머니가 소갈비요? 우리 어머니 요리 귀찮아서 잘 안 해. 소갈비 안 하고 아마 그냥 시골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을 것 같아요. 삼겹살. 아,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 아직도 갈비를 어머니가 하는 그런 세상이야. 어머니도 귀찮아. 어머니도 그냥 고기 구워 먹자고 해. 귀찮아서. 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꼽고 있습니까? 자, 여기도 이제 그만. 여기도 그만. 이렇게 타워 좀 지어줍시다. 타워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저기 있는 석유통 이제 부셔줄 준비할 거예요. 타이탄만 맞아 다 뽑으면은 석유통 부셔줄 거예요. 3분 남았네.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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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웨이브는 줄입시다. 어차피 이제 식량하고 에너지가 이미 아, 열받아. 이씨. 1분, 씨. 식량이랑 에너지 남는 거 팔 수 있지 않냐고요? 거래소. 구매밖에 없는데? 병력 구매. 미니 웨이브. 없어요. 파는 거 없어. 사장님, 서비스 좀. 사장님, 서비스 좀 넣어주세요. 예? 저 되게 자주 오는 손님이에요. 저 나 몰라요? 나 몰라? 나야 나 알잖아. 서비스 좀 더 넣어줘요. 어? 서비스 좀 더 넣어줘. 우리 사이에 이럴 거야? 서비스 좀 더 넣어줘요. 네? 섭수 좀 주세요 사장님. 야, 석유가 1200인가 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석유가 갑자기 0이 되는 거야? 뭐야? 되게 석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훅 하고 줄어드네. 사장님 저 맨날 오는 그 학생이에요. 사장님 저 맨날 오는 그 아 몰라요 저? 어? 뭘 걸어야 10분을 더 준다고요? 아니 그럼 안 할래. 야 10분 걸어도 10분 안에 안 될 것 같아서 안 할래. 10분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 학생이 꼭 그
그런 학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 노인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다닐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 실버 연령대에게도 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시간 2분 줄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진짜 아 정말로 이제 마지막 기름통 다 써야 돼. 마지막 기름 다 써야 됩니다. 마지막 기름 타이탄 10마리 걸긴 뭘 걸어요. 걸 게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걸 게 없어요. 새로운 오프닝을 위한 노래 한 거 가자고요. 아 무슨 소리야 새로운 오프닝이라니.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방음 부스를 구매하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나는 노래 여러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방음 부스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봐. 거의 다 알아보고 있어 지금. 뭐라고요? 성공하면 안 해도 되는 걸 걸으라고요. 성공하면 안 해도 되는 게 뭐야? 아, 김경호 노래 가능하냐고요? 김경호 노래? 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그 노래요? 김경호 씨 노래요? 김경호 씨 노래? 김경호 씨 노래를 부르라고요? 노래 부르는 걸로 돼? 김경호 씨 노래로? 아. 점프킹. 아니야. 안 해. 안 돼. 어,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건 나의 목을 올가매기 위한 함정이었던 거야, 저건. 저 함정이 당하지 않겠다. 멍청한 타이탄들. 제발 뒤로. 아, 뭐가 부서진 거야 방금? 아, 자, 요렇게 가고요. 이게 자이언트가 지나가면서 때릴 라인인가? 옆면으로 때리려나? 그래도 정면 싸우는 것보단 낫겠지. 잠깐만! 타임! 이게 무슨 짓이야? 프린세스 메이커요? 프린세스 메이커? 알겠습니다. 실패하면 프린세스 메이커 하겠습니다. 실패하면 프린세스 메이커 2를 하겠습니다. 됐어? 그 게임을 하라는 거야? 설마 나보고 프린세스 메이커 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겠지? 고스프레라고. 제정신입니까? 자, 사이드 라인부터 뜁니다. 아, 막아야 돼, 이제. 게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같아도 그냥 안 받을게. 어? 반일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해 임마. 어? 정면 맞고요. 사이드 밀리고 있고요. 야, 스나가 딜을 못하는 것 같은데 사이드에서. 게임하라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게임하겠습니다. 근데 나 프린세스 메이커 2하고 5밖에 안 해봤어. 한신은 조금 있다가 옵니다. 아, 더럽게 많이 오네.
시청에서 타이틀 안 뽑냐고요? 그러네. 뽑아야 되는구나. 아유 정말 이놈의 렉은 정말 병력 구매 무난하게 막을 것 같은데? 무난하게 막는 그림이야 이건. 어? 누가 봐도 막는 그림 아님? 제 생각엔 이건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아마도 막은 것 같은데? 무난하게 뚫린다고? 아니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타이탄이 700마리인데 설마 이걸 못 막는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퍼즈 누르면 안 되는데. 안전자산 시간이. 야, 저 안전자산이 나 퍼즈 못 누르게 하려고 지금 걸어놓은 거야. 어? 야, 시간이 안 되잖아, 저거 때문에. 어휴. 정말 답답하다. 그래도 측면이 열심히 쏴주고는 있는데. 에, 렉도 있고. 이 렉 때문에 딜이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원래 가운데가 지금 이 정도 타이탄 수면은 얘네가 여기까지 붙지도 못해야 정상 아니야? 붙지도 못해야 되는데 붙어버리는데. 이거 찍고 싶어요. 는 뭐야 얘네는 왜 갑자기 또 뛰어와? 그만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이드도 오고 정면이 근데 야 이 정도까지 밀리냐? 아니 전 클리어를 할 건데요. 클리어를 할 겁니다. 클리어를 할 거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많이 많이 당근다. 여긴 또 뭐야? 언제 안쪽으로 들어와? 우렴변이. 크킹 3는 또 뭐야? 못 깨면? 아이 깹니다. 이거 못 깰 수가 없어요. 아닌가? 중앙이 좀 약간 불안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아니 나체 월전 또 뭐야? 아유 답답해라 정말. 뚫린다에 돼지사료 1만개 건다고요. 뭐야? 잠깐 타임. 뭐가 이상한데? 방금 타이탄이 뒤로 움직였는데. 와씨 이거 못 막나? 이걸 못 막아? 야 이걸 못 막아? 어? 이거 못 막는 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걸 못 막는다고? 롬베토 풀타이트 했지만 중앙에 뚫렸다고요? 프리세스 메이커나 깔아놓자고요. 아니 잠깐만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아니 진짜로 이게 그렇게 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아, 진짜 말이 안 돼. 이게 뚫린다는 건 타이탄이 가운데 700마리가 있는데 이게 뚫린다고? 야 얼마나 밀착을 시켜놓은 거야. 얼마나 밀착을 시켜놓은 거냐고. 뭔가 중앙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와
가나. 아니 더 좀 이따 또 와요. 끝이 아니에요 이거. 85일까지 계속 와요. 애들 못 빼요. 피톤 꺼보라고? 피톤 꺼도 근데 별 차이 없더라고. 피통은 별 차이 안 나더라고. 에 피통은 별 차이 없더라고. 이거만 좀 해도 훨씬 게임이 나을 텐데. 야 이게 라인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를 않아. 너무 많아가지고. 큰일이네. 야 말도 안 된다. 사이드라도 일단 확실하게 막고. 아 진짜 못 막나? 아, 막아야 되는데. 나 지금 프리셋 메이커하게 생겼는데. 나 지금 프리셋 메이커. 야 지금 애들 키우게 생겼어 지금. 어? 공주님 키우게 생겼다고 지금. 아니요 전차하면 모드입니다. 전차하면 모든데도 이래요. 와 무친. 이제 여기도 오죠. 와 여기 가운데 슬슬 뚫리는데. 아니 장성곡인가? 장성곡인가 이거? 이거 지금 그거예요. 렉 때문에 딜이 안 들어가서 지금 밀리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야 정상이에요. 이 정도 병력이면 오면 안 되는 병력이에요. 갑자기 시간이 30분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안 될 거라고 판단이 서가지고 지금 위에는 막았고 중앙이 문제인데. 중앙이 가운데 라인이 밀리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가운데가 밀리기 시작했어. 정말 밀리는 건가? 이걸 밀린다고? 솔직히 이거 밀리는 거 좀 에반데. 어? 야 이렇게 많이 아니 좀 가까이서 보면 렉이 덜한가? 아니네. 가까이서 봐도 렉은 똑같네. 아 똑같다. 방법은 하나. 야 이거 어떻게 밀렸다. 야 진짜 밀렸다. 와 이거 밀렸다. 어떡하지? 진짜 지금부터 똥꼬쇼로 막아야 되나? 어? 와. 야. 끝에 공백 생겼다고 끝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야, 타이탄이 700마리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걸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거야. 똥꼬쇼의 시간입니다. 똥꼬쇼의 시간이에요. 예, 똥꼬쇼의 시간이에요.
잠깐만 멈춰봐. 야 이 미친. 와 이게 뭐야 도대체. 에?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거 85일 버텨가지고 승리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부셔. 다 부셔. 다 필요 없어. 다 부셔버려. 야 다 부셔. 다 부셔 이거. 부셔 부셔. 부셔 부셔. 일반 잔좀비들 못 오게 부셔. 여기부터 시작하자. 자. 야 잠깐만. 여기 벽 너머로 때릴 것 같아. 벽 너머도 없애. 아. 안 돼. 한시 타이탄 빠꾸 하면 안 돼. 거기 빠꾸 하다가 실수로 선 밟아가지고 더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 거기 선 밟아가지고 웨이브가 바닥에서 나오기 생성되기 시작하면 이제 웨이브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땐 더 지옥이야. 아니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건가? 왜 사지포를 짓나요? 일반 짠 좀비들은 저 사이로 넘어올 것 같아서 그래요. 왜 안 돼? 이렇게 해서 깨야지. 야, 원래 승리한 어? 그 승리한 패배자가 났습니다. 승리한 패배자? 그게 무슨 말이야? 와, 근데 진짜 말도 안 된다 양이. 사이드 병력 가지고 오라고? 사이드에서 또 올 걸요? 사이드에서 또 올 것 같은데 자이언트가? 83일에 한 번 더 있잖아 웨이브가. 아직 끝이 아니야. 아니 이게 뭐냐고 도대체. 에? 아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정상은 아니잖아 이게. 어? 야 3일만 버티면 되는데 그 버티는 게 쉽지가 않겠어 지금. 버텨지겠냐고 이거 3일 동안. 자이언트가 많아가지고 이거 벽 부서지는 건 한순간일 것 같은데. 2일 아니냐고요? 몰라요 2일인지 3일인지. 2일인지 3일인지 모르겠어. 이 에 인컴 개박살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탈주하는 병력들 탈주해도 상관없어요. 잠시 타임. 야 83일 됐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 별거 없는 것 같아. 여기 부셔가지고 빨리 가운데로 다 와. 여기도 부셔가지고 자 가운데로 다 와. 자 가운데로 오십시오. 아니야 지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 맵을 꼭 깨야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깰 수 있다면 꼭 깨야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깰 수만 있다면 어? 승리한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아. 야 잠깐만 가운데가 근데 잠깐만 야 가운데 너무 빨리 밀리는데? 잠깐만 야 가운데가 너무 빨리 밀려. 어? 야 왜 이렇게 밀린 속도가 빨라?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빨로 미는 속도가. 철거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잠깐만 기다려봐. 야 예상보다 너무 빨라 미는 속도가.
어. 안 되는데 이러면. 어? 야. 와,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이틀 못 버틸 것 같은데. 어. 이틀을 못 버틸 것 같은데. 와, 씨. 이거. 이거. 일단 잠시 대기. 그. 이 친구들은. 그래. 가운데 어차피 밀렸으니까. 여기 부셔가지고. 돈 만들어서 이걸로 타워도 지읍시다. 타워를 짓기 위한 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았어. 버티면 깨집니다. 버티면 깨지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84일인지 85일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버텨봅시다. 버틸 수 있을까? 85일인지 84일인지 정말 모르겠지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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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예? 아직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제가 예? 아니 퍼즐을 안 하면 애초에 지울 수가 없어. 지울 수가 없어. 안 지워져. 봐봐 이런 느낌이야. 안 지워진다고. 이게 눌러지지가 않아. 아니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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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직 버틸 수 있어. 아니야 멘탈 잡아. 야 멘탈 잡아. 아직 게임 안 끝났어. 아직 게임 안 끝났어.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고 얘네들은 다 여기 무브만 눌러놓을게요. 그 싸우지 말고. 아니다 어택 눌러 그냥. 그 죽어야 돼. 니들이 죽어야 인컴이 들어와 지금. 죽어야 인컴이 들어와. 죽어서 인컴이 되어라. 다음은 어디야? 여기? 오케이. 야 1손이 마이너스인데? 1손이 마이너스야. 왜 1손이 마이너스일까? 아. 아니 뭔 바니걸이야. 바니걸 아닙니다. 다음에 또 어디에 일손을 위해서 다 부셔야 돼. 아니 집을 부시면 어떻게 멍청아. 열심히 지금 벌어왔더니만 또 다시 일손이 없네. 아씨 어떻게 인컴이 마이너스. 인컴이 어? 야 인컴이 마이너스 15,000이야. 인컴이 마이너스 15,000. 그 마이너스 15,000. 잠깐만 기다려봐. 돈. 아. 안 돼, 안 돼. 더블 클릭으로 다 부시면 한 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돈이 안 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떡해. 아니 이거 안 되는데. 84일 버텨야 되는데. 아 말도 안 돼 이거. 어? 말도 안 된다고. 와.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아직 뒤에는 오지도 않았어 지금. 뒤에는 아직. 야 이런거 이런게 위험하다고. 이런거 저런거 한 마리가 지금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게임을 끝낼 수 있어요. 응? 아니야 아직 최후 최후의 84일! 84일에 안 끝나. 85일짜린가봐.